안녕하십니까. 오직 눈 성형 하나만 20년간 연구하고 시술하는 이희문 성형외과 의장 이희문입니다. 자, 저는 아주 다양한 그런 쌍꺼풀 재수술 사례, 안검하술을 포함해서 재밌고 좀 아주 어려운 부분을 쉽게 풀어드리는 그런 지금 동영상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. 자, 저를 찾아오신 분입니다. 눈이 이렇게 돼서 왔는데 제가 수술한 다음에 충분히 떠지도록 교정을 했습니다. 이 정도면 안검하수증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. 왜냐면 눈뜨는 힘이 부족해서 눈동자를 앞쪽에서 많이 가리고 검은 눈동자 밑에 흰자위가 보이는 삼백안 증상까지 있기 때문에 안검하수 교정입니다. 만약에 눈이 좀 어느 정도 잘 떠지고 이 정도면 안검하수가 아니다, 그런 경우는 제가 눈매 교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눈매를 바꿔주면서 쌍꺼풀 라인을 만든다, 그런 뜻인데요. 지금 수술한 다음에 상당히 좀 많은 변화가 있어 보입니다. 충분히 눈이 떠지고 둥근 눈으로 교정을 했는데요. 안검하수가 경증인 경우, 그리고 눈에 있는 조직이 손상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이렇게 충분히 떠지도록 교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. 문제는 안검하수 중에 동반되는 가장 고려해야 될 점이 뭐냐면 바로 토한 증상입니다. 약간은 덜 감길 수 있거든요. 그래서 항상 저는 안검하수 교정을 할 때는 환자분들께 조금 덜 감길 수 있다, 그렇지만 견딜 수 있는 범위 내, 안구에 지장을 주지 않는, 즉 안과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교정을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. 이렇게 충분히 교정을 하면 좋은데 이 정도 교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 눈 감는 기능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. 그리고 애초에 이런 분들은 안검하수 교정을 시도했다가 오히려 더 나빠진 경우이기 때문에 원래대로 간다라는, 그런 거기서 조금만 또렷하게 만들면 되는데, 선천적으로 안검하수가 심한 경우라면 눈뜨는 정도를 충분히 교정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. 이런 분들은 즉 경증 안검하수에 이미 받은 수술로 인해서 눈뜨는 근막이 손상을 받은 경우인데요. 보면은 눈 앞쪽에 보면 잘 보시면 지금 눈을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냐면, 이거는 성형외과적인 진단입니다. 우리가 눈을 뻔히 눈으로 보이는 거지만, 예를 들면 내과 환자분이 있는데 배가 아파요. 그러면 내과 전문의가 진단을 해야 됩니다. 이게 이 복통이 그냥 위에서 문제가 생긴 건지, 아니면 소화가 안 돼서 그냥 통증이 생기는 건지, 세균 감염에 한 건지, 아니면 심지어는 그런 우리가 충수돌기염, 맹장염이라고 알고 있죠. 그런 것들을 진단하는 게 상당히 전문적으로 보이지만, 이 성형외과적인 진단은 조금 값을 높게 앉혀주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나,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왜냐하면 눈으로 뻔히 보이는 것이거든요.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 이렇게 졸려 보이는 눈이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히 진단해야 그 다음에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. 만약에 이런 경우에 쌍꺼풀이 두껍다, 이 정도만 생각하고 수술을 시도할 경우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겠죠. 왜냐하면 눈이 떠지지 않는데 쌍꺼풀 라인이 얇아질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.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, 지금 눈 앞쪽에 보면 기울었습니다. 여기서 여기까지 기운 부분인데요. 이쪽 방향으로 기울었죠. 잘 보면 가운데는 좀 떠져요. 이 꺾인 지점입니다. 이 부분이. 그리고 기울었습니다. 기운 거를 과연 어떻게 둥글게 만들어주냐, 그게 관건인데요.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합니다. 왜냐하면 눈 앞쪽은 눈 뜨는 근막인 상안 검거 근막이, 말이 좀 어렵죠. 상안 검거근의 근막입니다. 지방층하고 섞여 뒤섞여서 이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손상을 받고도 무슨 문제인지 모르고 넘어갑니다. 그러면 수술한 다음에 오히려 눈 앞쪽이 꺾이는 경우가 이렇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좋은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항상 내측, 눈 앞쪽 이 부분이 둥글게 시작하는 눈을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오늘 동영상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